할렐루야. 지금 이곳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예배 필요한 필수 인력만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지금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가 나와 있을 텐데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끔 징계를 당해서 무관중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수는 열심히 뛰는데 관중석에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마치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일으킨 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도록 하는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만약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때일 수도 있다.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언제 어디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례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어디 있을지 모른다, 여기 있을지 모르고 여기 있을지 모르고, 아니 온통 바이러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부에만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곳곳마다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곳 어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장소에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 접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혹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화면을 켜놓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해전 기술적 폭우로 뭐 집이 유실되고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되고 뭐 첨단 빌딩 지하가 물에 잠겨갔고요, 기능이 마비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반달 전과 한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던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설마 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목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심 상태에 있다가 당한 거죠. 이 바이러스가 퍼질 때도 설마 그런 일까지 일어나랴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국가 간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한중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포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설마 하는 일이 그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방심하고 쉽게 넘어가며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참 좋은 말씀이야 생각만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선포했는데 다음에 하지 한다거나, 순종하라 했는데 때가 되면 순종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미루다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이 산 인생으로 결론 지어지진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기회가 매일매일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매를 내놓을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있다, 즉 종말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하기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종말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의 종말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종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짧게 내 인생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살다가 종말이 있던 것은 축복입니다. 만약 종말이 없다면 나이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있고 계속 쇠약해지는데 절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게 저주이지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치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니까 잘 감당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찬송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면 이 세상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단들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말이 있다, 다 구원받을 줄 아냐, 이걸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뭘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혹세 무민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분명히 종말은 복음일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말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믿는다면 종말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징조 중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환란도 다가오고 여러 뭐 그 소식들, 그러니까 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소식이 들려진다,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기에 제일 좋은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종말의 때 특징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뭘로 인해서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걸 얘기하고 있죠. 방탕과 술취함은 나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생활의 염려, 아 이거는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방탕이라고 하지만 이상한 뭐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일종의 방탕함이 있구나. 술은 안 마셔도 술 취한 것처럼 다른 데 취해 있구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염려로 늘 우리는 근심하며 사는구나. 살면서 염려가 많아지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만사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일생은 늘 문제와 염려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위의 세상을 돌아보면요 참 근심할 것도 많고요, 지금의 바이러스 문제만 아니라 그것이 당장 눈앞에 닥쳐서 그렇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핵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핵이 잘못되면요 전 세계를 50번이나 몰살하고도 남을 분량의 핵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기오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지금 많은 자료를 보면은요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백 년 전부터 감춰져 있던,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지 모른다, 아 그런 뉴스 나와요. 생각하면 참 염려가 되죠. 인구 문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더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5년에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어요 1990년에 52억이었습니다 2000년에 60억이었고요 2020년 현재 77억입니다 우리나라만 아이를 한다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정신도덕적 타락도 심합니다. 섹스와 폭력과 여러 사건 사고 문제들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해서 현 인류의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진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영혼이 반짝 깨어있기보다는 다 그렇게 사는 건데 하면서 마음이 둔해져 있진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다 보면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제가 읽으라고 할 때는 크게 읽어주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요, 환란의 소식이 다가오고 온갖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의 삶은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비는 기도하며 깨어있고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와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4시간 뭐 줄창 철야 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졸면 죽는다 표 써놓고서 졸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늘 깨어있는 삶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늘 영적 촉각이 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종말적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시작됐지만은요, 예수님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하시고 떠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단들은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보혜사다, 이긴 자다, 성경 온갖 좋은 것을 자기에게 슬쩍 갖다 대는 말도 안 되는 풀이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께 처음 오셨던 삶과 다시 오실 때 사이의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준비에 대해서요, 지금의 이 종말론자들과 이단들은요, 이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다미선 교회 뭐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했다 뭐 그런 사람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대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이곳에 모여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신천지 가는 것도 그와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소수밖에 구원 못 받는다, 거기 드러나야 된다, 들어오려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를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마가복음 24장 40절 4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세요, 그때 어디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맷돌질도 하고 밭도 갈고 잠도 자고 그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때를 대비하는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처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자세입니다. 뾰족한 것, 어떤 위기감 조성하는 것,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직장인은요, 직장에서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사회가 좋아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드러난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은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의 그 교육자로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학생은 공부하다 죽으면 그게 순교다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지금 공부하라고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기 최선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일상생활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최고의 종말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요, 말씀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자세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절대화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둔해지게 되거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생애가 종말론적인 삶이죠. 세상 것에 너무 마음에 두고 그것에 전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 같으면은요, 약간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얘기 보면은요, 결혼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네, 하나도 변하지 않네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라 얘기한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말의 뜻을 잘 봐야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방법인 방법이지만 그 속에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결혼에 너무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자녀 입시와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하다가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결혼, 가정,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때 열심히 살아야죠. 성경 말씀에 정말로 그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상대가 됩니다. 부유함이 나의 지금 궁극적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돈을 추구하다 보면 탐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물질의 우상에게 복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희로애락도 초연해야 됩니다. 감정표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발을 서지 못하도록 나를 매혹하는 것,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사역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삽니다. 좀 지나칠 정도였어요. 그분은 항상 머리맡에 가방을 싸놓고 잤답니다. 그 다음날 주님 부르시면 가방 다 들고 떠나려고. 좀 심할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 자세는 뭔지는 제가 알겠어요. 세상이 좋아지면은요 떠나기 싫다니까요. 예전에 그 북한산이 바라보는 어떤 집에서 그 저기 파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으러 한번 갔었는데요. 넓은 그 잔디밭에 고기를 굽고 북한산이 기가 막히게 바라보이고요. 그 집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작은 아이는 놀고
다 뜨뜻한 마음이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찍고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영원한 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성지에 갔을 때 그 요르단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 호텔에서요 저기 제가 인솔자 비슷하다고 제일 큰 방을 줬어요. 글쎄 방이 되게 넓지 않겠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거기가 좋다고 제가 거기 머물면서 여기를 안 왔겠습니까? 잠시 머물 곳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오라시면 내려놓고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강제적으로 집콕을 당하게 되었다. 집에 콕 박혀 있다는 집콕이라고 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뭐 저기 100리터짜리 하나씩 버리고 있다.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어제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책이 여러 권인 거 다 뽑아다가 우리 교육자들 전부 데려다가 한 권씩 뽑아 그리고 다 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은 볼펜 이것도 이만큼씩이더라고요. 하나씩 그래서 다 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줄여야 되겠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소유하면 안 되겠다. 이 세상 가치는 상대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더 증대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욕심은 점점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이 커져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상대화시키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 종말적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세상에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요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런 얘기도 들어요. 남들처럼 살아라, 적당히 타협해라 그런 말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오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 삶은요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에요.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각오할 다짐이 있어요. 분명히 생각할 것은요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창조론이고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을 맞는 자세 지나치게 여기 집착하면은요 세대주의자, 광신자, 신천지가 되고요 이걸 너무 무심하게 살면은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린 균형을 꾀해야 돼요. 종말이 확실히 있고 그날에 우리 모든 일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말씀대로 살길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의 소식이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절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에 임하도록 힘쓰며 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